오늘은 2010년 9월 19일입니다. 이분이 갑상선 수술을 하셨는데 갑자기 머리가 한 달 뒤부터 상당히 많이 빠지고 두피에 열이 많고 땀도 많이 흘리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지금 탈모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탈모는 지금 머리가 전체적으로 없잖아요, 그지? 예. 그 정수리가 만약에 머리가 나게 되면은, 요 밑에가 8 정도 나면은요, 여기는 1, 2 정도 납니다. 아, 정수리가 더 됐네요. 예. 네. 왜냐면은, 이 심장으로 해가지고, 이 혈관이 이렇게 목선을 타고 그러잖아요, 그지? 예. 그러면서 여기를, 주변을 먼저 요쪽으로 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나중에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실 때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돼요. 머리가 여기만 보면 안 돼요. 예. 보통 보면 여기만 보고 종수리부터 보고 효과가 없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오늘은 2010년 12월 14일입니다. 지금 앞쪽 부분에서 머리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머리카락들이 계속해서 밀집도가 기존의 머리가 이렇게 자라난 것들이 굵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신호는 못 받았는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자, 이쪽으로 위에서 보면은 이쪽 부분이 지금 현재 현미경으로 관찰 결과 예. 자,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모발들이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모발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기존의 모발들은 더 까만 머리가 돼서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연한 갈색이 진한 갈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발들도 더 굵어지고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힘있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쪽에서 지금 현재 이 가마 부분에서도 보면은 옆쪽 부분이 머리가 많이 비어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진 자리를 잡았고요. 이제 사이사이에서 모발이 더 자라나기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쪽 부분에서 모발이 이렇게 밀집도가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고요. 그 중간 부분으로 해서 이 위쪽으로 지금 밑에서 보면 이렇게 밀집도가 상당히 괜찮아서 위로 올라오면서 밀집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지금 이쪽 부분만 더 이렇게 숱이 더 생성되고 기존의 모발이 더 굵어지고 하면은 이제 정상 모발이 될 것 같습니다.